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. 충격적인 일입니다. 땅 투기를 시장 혼자 해서 이득을 얻은 것인지 혹은 다른 공무원의 관여는 없었는지 혹은 그 땅 주변에 다른 지인들의 땅 투기는 없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공수처가 출범한 만큼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이 땅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질 때마다 꼬리 자르기로 일관해 왔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.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땅 투기 관련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